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어요? 축술 미 사명이 궁금하다. 그런데 참 연구해보면 진술 충미의 작용이 진짜 오묘하죠?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걸 꼽으라고 그러면 묘고, 그죠? 이건 추러가 묻히는 그 사망 뭐 이렇게 이런 것만 묘지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축술 미 사명 요두 가지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에 사명론 삼합과 묘고 삼합과 형충파의 책으로 설명을 했죠. 세 권이니까 근 1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저도 요거 이 축술미 사명 인사신 사명 진술 중 이제 자묘오유 요 연구하는 과정에 궁금증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뭐냐면 형충파의 합 형충파의 합 중에서 이 형이라는 놈은 과연 무슨 의미냐 이거죠. 결국은 연구해보니 시공간이 비정상적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너지 파동이, 에너지 작용이 비정상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 흐름이 독특해서 에너지가 파동을 일으키는데 그 모양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묘사 묘오 이 에너지 파동은 달라요. 묘사는 이상하게 파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없게요? 적어도 그 작용이 비교적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묘파라는 거는 뭔가 비정상 이런 개념이에요. 뭔가 그 작용이 불안정해요. 그런 이유로 이런 형충파해 중에서 형파해는 보통 유사한 속성이에요. 물론 물형 변화의 정도, 에너지 파동의 정도에 따라서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라고 부르기도 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충은 요 충은 두 글자가 두 글자가 정면 충돌하죠. 그렇죠? 정면 충돌입니다. 근데 형파에는 정면 충돌이다 아니다. 일부가 비틀리는 거예요. 일부. 이게 중요하죠. 정면이 아니라 일부가 비틀려요. 그런데 비틀리는 정도가 다 달라서 형파해 이런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누가 왜 이거를 조정하려고 할까요? 누가 왜 정면 충돌하려고 할까요? 누가 왜 합하려고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 누구냐? 바로 자연입니다. 왜? 사계절을 순환하려고요. 즉, 형충파해 합이라는 작용이 없다면, 자연이 사계절을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뭐 사주 명리에서 설명하는 모든 이론들은 절대로 자연이 사계를 순환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움직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격인이 이런 거는 그냥 일간만을 위한 거예요. 일간만을. 명리, 사주 명리, 명리학은 일간의 학문이 아니에요. 자연의
순환 원리를 설명한 게 명리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정체는 뭐다? 시간과 공간의 순환 과정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명리학이 사주팔자 술에 그냥 사주나 잘 맞추는 정도에 머물다가 가버려요. 그런데 그거 잘 푸냐? 잘못 풀지. 왜냐면 인위적으로 사주팔자를 본답시고 왜곡시켜 놨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이래야 학문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그건 아니고 형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틀릴 거 아닙니까? 이름이 틀리니까 의미도 틀리죠. 형은 뭐 인사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하지만 사명은 인사하신 세 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무언가 다르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명칭을 사명으로 정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게 보면 같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 사, 신, 사명. 이것과 축술매 사명은 명칭이 달라요. 왜냐하면 인사시 축술미는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면 인사시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요. 축술미는 시간이 역행합니다. 근데 고민하는 과정에 만약에 제가 시간이 시공간이 순차적 순환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 개념을 몰랐다 그러면 인사시 사명과 축술미 사명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지들이 정해놨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고대 영감탱이들이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는 그 원리의 입각에서 살펴보면 인사시는 인에서 사로, 사에서 신으로 순차적이에요. 그쵸? 하지만 축, 술, 미는 거꾸로예요. 맞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면 축술미 사명이라고 명칭을 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엠병할 영감들이 좀 지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명칭을 정했으면 이유라도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구대에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쓰는 거, 자료를 남기는 게참 중요해요. 이게 뭐 때문에? 후대들이 개고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는 과정에 지장간의 순환 원리를 이해하니까 이런 인사신, 축술미, 뭐 자묘오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인사신은 에너지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걸 표현해요. 축술미는 무언가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야 돼. 역행해서 무슨 짓을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형이니까 조정해. 하지만 인사시는 미래를 향하면서 조정해.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인사시는 미래지향적. 축술미는 과거지향적.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이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성질이 것이 아니고 책뭐 1000페이지에 설명한 그거를 뭐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보세요.
인사신 3명인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죠? 인사신의 중에서 회수가 빠졌어요. 왜 회수를 뺐을까요? 뭐 얘를 뺄 수도 있잖아요. 얘를 뺄 수도 있고 얘를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얘는 인사신으로 순차적이에요. 맞죠? 그런데 축술미 요거는 뭐가 빠졌어요? 진토가 빠졌어요. 그죠? 왜 진토를 뺐지? 그리고 얘는 시간이 역행하는 걸로 거꾸로 돌아가요. 이상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이러면 이게 통변에 필요가 없는 건가? 반드시 필요할걸요? 이제 요거를 한세 개의 의문점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걸 다시 나눠서 살펴서 올려볼게요.